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앉아서 근무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냐고요. 이분들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휴대폰이나 시계에다가 알람을 설정해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일어서라는 거죠. 그럼 갑자기 과장님이 부장님이 무슨 일이야? 자네 무슨 일이야? 놀라지 않으실까요? 아, 놀라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하게 일어나는데 놀래서 우리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가볍게 왜냐하면 밑에 있는 피를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을 의자가 있어도 스쿼트 동작 할 수 있거든요. 저 이제 의문점이 해결됐어요. 네, 어떤 거? 선생님 항상 녹화 때 제 옆에 계시잖아요. 예. 맨날 서 있어. 맞아요.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에 계속 서 있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셔서 왜 선생님 왜 저러시나 이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아, 약간 그 일어나서 스쿼트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앉아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약간 서 하겠네. 이런 식으로. 네, 한 번씩. 네. 네, 선생님도 네, 네. 괜찮은데 듣고 나니까 일어나야 돼. 해야 돼. 이거 이거 얘기 듣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하느라고 노력하셨잖아요. 감량 체중을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일어나려는 노력만 해도 빠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박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에 한 번씩 앉았다 섰다 하시면서 건강 찾고 칼로리 소모에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